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물 더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6월 11일 처음으로 헤르손과 멜리토폴에서 러시아 여권을 배포했습니다. 25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헤르손에서 러시아 여권을 받았고 멜리토폴에서 30명이 러시아 여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헤르손 점령 당국이 앞으로 며칠 안에 연금을 루블 단위로 분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렘린은 연금 수급자들을 시작으로 점령 지역에서 루블화를 제도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렘린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곡물들을 계속 약탈하여 수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령 지역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2022년 10월까지 더 전쟁을 치룰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국이 말했습니다. 돈바스 전선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러시아 참모부가 거의 매달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침공 초기 때 있었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군사 목표를 추가로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103개의 BTG를 배치한 후 추가로 40개의 BTG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완편된 BTG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포병 화력에 밀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포병 전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많은 수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군력, 대포병 레이더, 장거리 화포 등을 받아야 합니다만 서방 세계의 움직임이 미적지근해지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병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방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러시아군이 화력전으로 밀어붙이는 걸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이 지고 있는 전투가 초기 때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선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양측 간의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11일에 이즈음의 남서쪽과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바르빈코브를 향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맥없이 밀려난 것은 아니고 지연전을 펼치며 240 고속도로에 위치한 돌리나 마을에서의 전투를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즈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정도에 위치한 보우로 디치네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리만 지역에선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기 위해 연료와 탄약 등을 재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슬로반스크를 향한 작전을 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보다 수월하게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이지움 지역에서 새로운 교량을 건설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함락 이후 슬로반스크와 시베르스크 공세 작전을 강화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11일에 세베르도네츠크와 여러 주변 정착촌에 대한 지상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저항하고 있으며 세베르도네츠크 바로 남동쪽에 있는 메톨킨에서는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친러 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아조트 화학 공장에서 3,4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서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토시키프카에 대한 공세 작전도 계속 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와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주 넘게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 부근에 위치한 마을을 공격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전에 점령한 위치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T-130이 고속도로에 따라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힘겹지만 조금씩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동쪽 약 16km 정도 떨어진 볼로디미르 부카에서는 러시아의 정찰대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동쪽에는 T-130산 고속도로를 통제하기 위한 작전을 추가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조금 뚫어내고 그 지역에 방어선을 쌓고 또 조금 뚫어내고 방어선을 쌓는 식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서부에서 반격을 재개하여 헤르손 북쪽의 러시아 진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시에서 40km 이내에 있는 키셀리브카, 솔다츠케, 올렉산드리브카에서 반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북서쪽으로 약 39km 정도 떨어진 타브리스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여러 오신트가 엇갈리는 내용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마을을 탈환해가며 헤르손에서의 반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북쪽 방어선에 대한 방어선 강화와 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포리자의 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멜리토폴 시장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주 동안 자포리자 전선의 남쪽으로 5에서 7km 정도 남진했다고 말하긴 했으나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